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빅마마예요. 저 빅마마가 소개해드리는 집 얼마나 좋게요. 빅부장님, 네. 오늘은 청담동으로 왔어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청담동으로 와봤습니다. 오시는 길에 어떠셨어요? 당연히 뭐 좋죠. 도로 동네잖아요. 그렇죠. 비싼 동네.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정말 초보인 저로서는 네. 운전을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왔어요. 저는 지하철 타고 왔어요. 아, 지하철 타고 왔었어요? 네. 3호선 압구정 로데오역 가까운데 맞아요.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걸어왔어요. 아, 그리고 걸어오는 길도 꽤 괜찮죠? 걸어오는 길도 좋고 네. 그냥 내려서 오는 길에 아, 부자 동네구나. 부잣집이구나. 그냥 이런 느낌? 아, 서울 촌놈이 여기 한번 오니까 다르네. 못 보던 차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요. 여기 올 때마다 마치 신차 전시회? 이런 거 온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재밌어요. 차 구경하는 것도. 역시 부자 동네는 다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의 현장은 아파트라고 들었는데 아파트가 맞나요? 네, 오늘 현장은 청담동 아파트예요. 등기도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현장 한계동 7층 총 30세대로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럼 건물 외관부터 보실게요. 와, 총 7층짜리인데 테라스가, 오늘 세대 테라스가 이렇게 많은가요? 각 세대별로 다 테라스가 있는 게 외관에서도 느껴지시죠? 안에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기대하세요. 이쪽은 지상 주차장과 로비가 포함되어 있는 현관이고요. 네. 지금 저쪽으로 보이는 데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아,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다 자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눈비 맞을 걱정 없이 차를 저쪽으로 안전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롤스로이스나 레인지로워, 포르쉐 스포츠까지 다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못 세우는 건물들도 있는 거예요? 있죠. 저 차들이 층고가 높기도 하고 또 옆으로 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좁으면 그런 차들을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럼 1층 입구부터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들어오는 입구도 넓이가 꽤 널찍해요. 야, 두 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여기 잘못 들어와가지고 차 돌리는데 충분히 이 안에서 돌려서 나갈 수 있을 만큼 넓더라고요. 이쪽에 보시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전거 주차장도 좋네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지상 주차장입니다. 와, 여러 대 세우겠다. 주차를 넓게 넓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려진 자리만 해도 6칸이네요. 네. 여기 천장이 다 막혀있어서 여기도 눈비 안 맞을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지하주차장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보시면 이쪽에 무인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와, 무인택배함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는 자동문 들어오기 전이라 자동문 비밀번호를 택배 아저씨한테 안 알려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이쪽으로 오셔서 넣고 가실 수 있게 해놨어요. 1층에 있는 두 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여기가 지하주차장 가는 길이네요. 네, 지하주차장 입구도 꽤 널찍하죠? 와, 지하주차에 문 달린 거 봐. 마치 단독주택의 대문과 같은 느낌인데 문이 접혀 있어갖고 지금은 네. 이 느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좋네요. 지하주차장 대문도. 지하주차장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에 이만한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 100%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서울에 청담동이 주차 100%라고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100% 해야 돼요. 1층 지하주차장 잘 보셨죠? 지하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가는 길도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차가 크거나 아니면 운전이 약간 서투신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출차와 입차를 하실 수가 있겠죠? 요 정도면 덤프트럭도 내려가지 않겠어요? 아, 그 정도 아니죠. 이것도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네, 지하 2층 주차장이고요. 지하 2층 주차장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앞에까지 나오죠. 주차장을 꽤 넓게 뽑아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빅부장님. 네. 여기에 요건 뭐예요? 이거 세대별 창고죠. 오, 세대별 창고를 이렇게 주는구나. 네네. 간단한 캠핑용품 같은 거 충분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세차용품도 이런 데다 놔도 되겠고. 그건 아주 좋겠네요. 예. 여기 집까지 갖고 가면 그쵸.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고 그쵸. 집안도 또 더러워질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 넣어놓으면 그냥 필요하실 때마다 차에 바로 싣고 나갔다가 들어오실 수 있겠죠. 이게 세대별로 다 주는 거죠? 네, 세대별 창고는 다 있어요. 요 번호대로 가까운 데다 세우면 좋겠네요. 그렇겠죠? 지정주차 아닌 지정주차가 되는 거네요. 헉, 어머, 똑똑한데요? 저 좀 똑똑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꿈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동 현관을 이용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5인승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가볼게요. 네. 전실 공간이 꽤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 한 네 분 정도는 같이 신발 갈아 신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조명까지 넣어 놓았고 자주 신는 신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공간 잘 해놨죠. 여기는 신발장이 이렇게 두 칸이에요. 여기 한 칸 더 있는데요? 신발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두꺼비 집이에요. 역시 부잣집은 두꺼비 집도 뭐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그럼요. 마치 신발장처럼 이렇게 크게 가려 놓으셨어요. 이 중문도 지금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걸 켜놓지 않아서 그런데 자동문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거실이 보일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이 바닥 보세요. 대리석 타일로 쫙 바닥을 시공해놨습니다. 흰색으로 해놔서 더 넓어 보이죠? 네, 되게 깨끗하고 넓어 보여요. 넓이 한번 보시고요. 전면에 있는 길이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재서 이쪽은 3.7m 그리고 이쪽 소파월 한번 재볼게요. 소파월 쪽은 3.1m 정도 나와요. 3.1m면 네. 소파가 몇 인용이 들어갈까요? 4인용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1.5룸에 이 정도 넓이면 뭐 거의 3룸 거실인데요? 굉장히 넓은 거실이에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공기를 순환해주는 전열 교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천정 조명 같은 경우에는 LED 매립 등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밝은 분위기 낼 수 있고요. 바로 뒤에는 테라스가 보여요. 하지만 테라스는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맞은편에 있는 주방으로 가볼게요. 최고급의 자재들을 사용한 주방입니다. 와... 멋있죠? 멋지다. 네. 블랙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던하고 블랙톤이 화이트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죠. 네. 주방에 마감되어 있는 브랜드들은 넥서스나 몰테니, 제시 등을 사용했고요.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 시공되어 있어요. 이 하이라이트가요? 네. 디오스께 진짜 비싸요. 이것만 디오스가 아니에요. 디오스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식기세척기랑 네. 싱크대랑 깔맞춤을 했어요. 아, 그럼요. 요즘 식기세척기가 설거지 엄청 잘 돼요. 잘 시공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가 뭐 100도 이상으로 막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네. 깨끗하게 세척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럼요. 세척력뿐만 아니라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물도 훨씬 적게 쓰기 때문에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또 시크볼도 보시면 넓직하게 되어 있고 깊어요. 대량의 야채라던가 과일 쓰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싱크볼이에요. 뒤에 냉장고도 있는데 냉장고도 역시 옵션입니다. 냉장고도 역시 디오스예요. 냉장고 바로 앞에 오븐도 옵션이에요. 오븐도 역시 디오스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방과 욕실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벽에 사용되어 있는 페인트는 벤자민 무어예요. 벤자민 무어는 친환경 무공예 페인트인 거 아시죠? 먼저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여긴 어디예요? 문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문밖에 안 보이죠? 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비밀의 문을 열어드릴게요. 네. 먼저 이쪽에 있는 문, 여기 이렇게 여시면 짠! 화장실이네요. 네, 화장실인데 뭐 이상하죠? 화장실밖에 없는데요? 딱 변기밖에 없죠. 안 씻어요? 씻어야 되는데? 설마 씻을 데가 없겠어요? 자, 이 문으로 그럼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들어오시면 이쪽에 세면대가 있어요. 오, 여기 세면대가 이렇게 또 딱 건식으로, 화장실하고 세면대 건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남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저렇게 따로따로 배치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 샤워는 어디서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샤워는 이렇게 널찍한 욕조가 있는 욕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와우. 이쪽에서는 물을 튀기시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요. 화장실과 세면대는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여기 천장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뭘까요? 나이트예요? 이게 해바라기 수전이에요. 오, 이게 해바라기 수전이에요? 네. 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샤워하다가 불빛 변하면 따따따따따따 춤추면 되겠죠? 그러세요. 네. 여기에도 샤워기가 있는데 또 여기도 따로 샤워 수전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목욕을 하실 때 이거 쓰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또 몸 구석구석을 닦으실 때 이 샤워 수전과 해바라기 수전 같이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죠. 여기 또 보이세요, 문? 또 문이 있네요. 네,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문이 몇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꽤 넓게
다용도실이 있어요. 21kg짜리 대용량 LG 트롬 세탁기도 옵션으로 드려요. 이 집에 옵션으로 되는 가전제품은 다 LG 걸로 드려요. LG, 세계적인 브랜드. 우리께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은 것들을 드리는 현장이에요. 근데요, 빅부장님. 네. 이렇게 둘러보니까 네. 우리 하마TV에서 계속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저하고 이천수 부장님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네, 아 그거 문을 보고 네. 했는데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강남. 싱크대를 보고 했잖아요. 네, 네. 나 여기에서 네. 맨날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 했는데 맞아요. 진짜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 맞아요. 네, 보세요, 맞잖아요.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 모던하게 되어 있는 색깔이죠. 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방으로 가는 길도 문 색깔이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 같은데요. 그럼요. 저 벽도 강남에서 유행하는 색인데요. 정말 강남에서 유행하는 그 색깔이네요. 굉장히 안방도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넓이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역시 길이 한번 재볼게요. 이쪽 벽면은 3.57m 정도 되고요. 이쪽 벽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머, 이쪽은 무려 4m가 나오네요. 4m에 3m 57cm. 네, 와, 와 안방 사이즈 정말 크네요. 그렇죠. 네, 이 벽 한 면이 4m라면 13자 정도 장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문이 하나 있죠? 또 강남에서 유행하는 문 색깔의 문이 있네요. 그러네요.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와우, 양쪽으로 네, 여기가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는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꽤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선반들도 되어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 뭐 넥타이라던가 액세서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장도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놨고요. 또한 보이시나요? LG 스타일러. 네, LG 스타일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스타일러 너무 좋던데. 요즘에 황사나 이런 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들어오시면 옷 벗으실 때 좀 밖에서 털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타일러에 그냥 넣어놓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털어내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자, 이제 그럼 테라스로 가볼게요. 아, 테라스로 가기 전에 천장을 보시면 안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할 수 있는 전열기 시공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도 당연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LG 지인청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열고 들어가면 테라스가 나옵니다. 와우, 햇빛.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쭉 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와우, 꽤 넓죠? 방이랑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테라스가. 네, 맞아요. 방과 거실에 이렇게 쭉 앞에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예요. 테라스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다 나와 있고요. 게다가 테라스에 수도와 전기 시설까지 나와 있어요. 테라스에 전기와 수도가 나와 있으면 테라스는 정말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럼 여기 테라스의 크기 한번 재볼게요. 이쪽 거실 앞쪽에 있는 테라스 폭 먼저 한번 재볼게요. 이쪽은 2.1m 정도 나와요. 무려 7.6m가 나오네요. 엄청 크네요, 테라스도. 네, 여기서 운동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넓은 공간에는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작은 규모로 홈캠핑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테라스 난간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을 확 주기 위해서 유리로 해놨는데요. 이 유리는 강화유리예요. 네, 오늘의 영상 1.5룸의 청담동 아파트를 보셨습니다. 1.5룸이지만 32평형이에요. 어쩐지 엄청 크죠? 오늘 현장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최고급 자재로만 시공을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듯이 3호선 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자차 이용 시에는 여기 청담동이니까요. 서울 어디든지 쉽게 가실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15억 3,800만 원부터 16억 6,6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갭 투자도 가능하세요. 오늘의 현장은 월세로 보신다면 1억에 500 가능하세요. 자, 오늘의 현장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 빅마마는 또 다른 꿀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빅마마가 소개해드리는 집 얼마나 좋게요.